범 주제는 참 저출산, 한 나라 이름들 앞날이라는 것은 그냥 인구 구성비, 젊고 씩씩한 그런 사람들이 인구 구성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가? 이걸 보면 대개 그 나라의 성장률이라는지 미래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저출산 쓰나미가 뭐 그동안 워낙 식상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하네요. 이 저출산 쓰나미가. 저출산 쓰나미가. 여러분, 이 기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2년 7월 10일 자 기사입니다. 런던 올림픽 출전 선수 규모 245명 확정. 28년 만에 최소 규모. 이렇게 나왔거든요. 2012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12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 이런 선수 규모가 170명 정도입니다. 한국 파리 올림픽 출전 2024년 12년 이후에 48년 만에 최소 규모 170에서 180명 이게 245명을 여러분들 보냈거든요. 이게 28년 만에 최소 규모 2012년 기사고. 2024년 기사 12년 이후에 48년 만에 최소 규모 170명에서 180명 정도를 이제 이번에 보내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율이 이제 낮아지고 젊은층들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뭐내 수도 이름 가라앉게 되고 스포츠는 물론이고 국방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연금도 마찬가지고. 그 이제 오늘 조선일보의 사설이 병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모양이네요. 병력을. 그래서 저도 이제 한몇달 전에 이제 그 사무직이라든지 군에도 사무직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성 모병제 같은 것을 고려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비력했는데. 어, 뭐 고려하든 안 하든 간에 현실화 될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보시게 되면은 절박한 병력 부족 사태, 예능, 체능, 병력 특혜도 축소, 재조정 할수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 병력이 극감하는 모양인데요. 병무청장 되시는 분이 나오셔 가지고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자원 극감 상황에서 병력 특혜는 줄이고 없앨 수밖에 없는데 작년 출생아 수가 23만 명이니까 이제 20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20년 뒤에 군대에 갈수 있는 남자는 1년에 10만 명밖에안 된다는 거죠. 10만 명 정도. 이제 학군 장교들도 경쟁률이 2015년에 4.8대1에서 1.8대1로 줄어들고 전국대학 1 0 8개가운데서 54곳이지 ROTC의 이름들 미달이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가의 군사 장비를 다루는 그런 예. 부사관 같은 경우도 2018년 이후에 모집 정원을 채운 적이 없고 대개 충원율이 77% 밖에 안 되는 거죠. 예.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군인력 확보에 대규모 군사작전하듯 역량을 결집해야 된다. 뭐 역량을 결집해 가지고 여러분들 뭐 사람을 더 뽑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강제로 이러면 군에 갈 수는, 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주 큰, 그런나비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징병제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을 사실 이제 다뤘는데 출산율이 반등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한국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이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고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현재가 참 버겁죠. 현재 상황이.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상태인 겁니다. 그거는 뭐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뿐만 아니고 미련하게 이러면 전 지역을 다 이런 그린벨트로 묶어가지고 집값을 뭐 천정부지로 올려놨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국회처럼 그렇게 예, 법조인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황 돌파를 위한 그런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놓기는 힘든 거죠. 현재가 버거운 겁니다. 그럼 미래는 박느냐? 미래도 칙칙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자주 강조하는 바와 같이 주식 시장의 주가 지수와 마찬가지로 한 사회 미래에 대한 평가 지수라는 것은 출산율을 보면 되겠죠. 합계 출산율을 보면 그 사회의 가임 시기에 있는 여성이나 남성들이 그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사회 구조하고 연결된 거죠.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출산에 따른 부담이 또 크지 않습니까? 공교육이 거의 무력화된 상태니까 전부 다. 사적인 비용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영하나 여러분들 공교육에서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부 아이들한테 쏟아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노년에 차신 분들이 그동안 걸어온 뒷날을 이렇게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은 아마도 대부분이. 아이들 교육비 부담을 너무 많이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게 뭐 현실이고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희생이나 헌신 같은 덕목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는가. 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누구든지 할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10년째 일어났고 4월 10일 총선에서는 아예 그냥 작심을 하고 뭡니까? 예, 조국개획당 가슴을 띄워가지고 의석수를 11수인가 줬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꼼짝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애달파하고 여러분들 슬퍼하는 사람들은 노년에 있는 사람들이고 젊은 사람들은 꼼짝 하지 않습니까? 지않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냥 내한 몸만 잘 챙기면 되지. 내가 왜 남들하고 함께 부담해야 되는 그런 공공재에 대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느냐?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이름들 광고비가 중요한 거지. 내가 떠들어서 혹시 구글, 코리아 이름들 불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 아무도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응? 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젊은 분들만 나무랄 게 아니고 지금 한국 사회가 선거 사기 문제를 대하는 걸 보게 되면 정확하게 한국 사회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희생, 헌신, 봉사에 대한 부분을 바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남은 필요 없는 겁니다. 남이 죽든 살든 관계 없고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땡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왜 희생해야 되는데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지 그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장기간 전투가 여러분들 계속되는 데도 불구하고. 유대의 젊은 청년들이 전쟁이 났다 고 이러면 학업을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찾아가는 건참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도 자주 생각하거든요. 집값을 해결하고 사교육 문제를 해결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구조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현재의 의회나 정치구조를 가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 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장률이라는 것은 가파르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장률이 내려간다는 것은 소득이 줄어드는 것 뜻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다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예. 여기다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이제 정치가 망가지게 되면은, 정치가 망가지게 되면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이거는 예, 이렇게 성장률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내려가는 것을 고려한 거거든요. 이거는 전혀 정치가 망가지는 건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정치가 망가지는 거죠. 정치가 왜 망가집니까? 선거가 망가지니 정치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선거가 망가지니까 그냥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자기 쪼대로 할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민주화 우대법을 만드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니고 민주화 우대법을 보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런 나라를 끌어갈지 끊임 나오지 않습니까? 윤 정부 2년 동안 저출산 방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윤 정부가 뭐 무슨 수로 쓰겠습니까? 그냥 대충 떼우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까 대한민국은 문제 해결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잃어버린 나라가 된 겁니다. 특히 공공섹터 가운데서.